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웨비나의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크라임인스 랩에서 포스트닥으로 재직 중인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레이도, 즉 빛을 이용해서 3차원 유전체, 즉 지놈의 루핑 조절과 또 그로 인한 펑셔널 이펙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DNA는 아주 긴 길이에요. DNA는 엄청난 횟수로 접히고 또 접히고 접히고 해서 아주 작은 크기의 뉴클리어라는 곳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오래전 우리는 인터페이즈 상태에 있을 때이 DNA 구조가 영어로는 amorphic이라고 그러죠. 정해진 형태가 없이 막 풀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웬디 빅모어 등 여러분들이 크로모솜 페인팅 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주면서 인터페이즈에서도 크로모솜 테리토리라고 그러죠. 즉, 크로모솜들끼리끼리 자기네 구역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터페이즈에서도 DNA가 어느 정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중에 욕데커나 이준루안 등이 개발한 몰라큘러 테크놀로지와 딥 시퀀싱 테크놀로지가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지놈이, 예를 들자면은 뭐 다들 아시죠? 그 러시아 인형들을 이렇게 봤을 때큰 거를 뚜껑을 열면 또 작은 게 있고, 또 뚜껑을 열면 또더 작은 게 있고, 또 열면 더 작은 거또더 작은 거, 그렇게 있듯이 여러 단계의 하이라키를 이루는 그런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DNA 구조가 그런 식의 하이라키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모두들 아시듯이 DNA가 이제 더블 헬릭스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것이 히스톤을 휘 감으면서 뉴클리오솜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뉴클리오솜들끼리 또 모이게 되고, 또 그런 크로마틴들이 이렇게 접혀서 루프를 이루고, 또 루프들이 모여서 섭탯, 탯, 그리고 컴파트먼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크로모솜 테리토리, 그리고 뉴클리어, 이러한 하이 오더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그러한 3차원 지놈 스트럭처를 이용 3차원 지놈 스트럭처를 다양한 크로모솜 컨포메이션 캡처 테크놀로지로 분석을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뉴로로지컬 디지즈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3차원 유전체 지놈 스트럭처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제 크로모섬 컨포메이션 캡처 테크놀로지인데, 보통 더 3C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로사이가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있고요. 그것이 스트럭처럴 프로틴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럴 프로틴은 경우에 따라서 CTCF나 코에이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두 로사이 사이에는 인터랙션이 있고, 그 가운데 지금 그림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 마스 그 레이저 포인터가 가리키듯이 이렇게 중간에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 길이는 경우에 따라서 몇 KB에서 어쩔 때는 몇 메가베이스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롱 레인지 인터랙션이 있는 것을 다들 아시다시피 포르말데하이드로 픽스, 크로스링크를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다이제스트를 하게 되는데, 다이제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다 잘려서 나가겠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그쪽 부분에서도 이렇게 잘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까이 있는 곳들을 라이게이즈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프로틴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DNA를 정제를 하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보통 부르는 3C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3C 라이브러리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내가 원하는 로사이끼리의 스페시픽 로사이끼리의 인터랙션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3C 라이브러리에다가 간단하게 PCR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로 커스와 인터랙트하고 있는 모든 로 사이를 분석할 수 있는 4C 그리고 멀티플렉스 PCR을 기반으로 한 다데다 인터랙션을 분석을 하는 5C 등이 있으며 그리고 3C의 기본적인 이 실험을 응용을 하면은 지노마이드하게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하이씨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 딥시퀀싱을 이용을 하고요. 참고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분석 기술은 멀티플렉스 PCR을 기반으로 한 5C입니다. 5C를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범위에 있는 지놈을 3D 루핑 스트럭처를 약 4KB 정도의 비교적 높은 해상도에서 2차원의 힌맵 형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힌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세포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이렇게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로사이끼리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5C를 한 다음에 시퀀싱을 해서 그 데이터들이 이제 각 로사이들마다 어떠한 인터랙션이 있는가 그 수를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트리스 2차원 매트리스를 만들게 되는데 X-axis에다가 그리고 Y-axis에다가 각각 지놈의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매기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매트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각 매트리스 간, 즉각 로사이 간에 어떠한 인터랙션이 있는지 시퀀싱 데이터에서 나온 각 수를 이렇게 매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까 전에 봤던 그 예시, 푸른색과 붉은색끼리의 인터랙션은 다른 데보다 좀더 높은 숫자가 매겨지게 되겠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더 이제 매트릭스 밸런싱이나 노멀라이제이션을 함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를 한 후에 각 숫자마다 각기 다른 색을 매깁니다. 예를 들자면 높은 숫자일수록 좀더 진한 붉은색이나 아니면 아예 까만색을 어사인을 시키고 그리고 낮은 숫자일수록 하얀색에 더 가깝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숫자를 색을 각 숫자마다 매겨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각 콘택트 즉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의 힌맵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힌맵의 경우는 이제 제 다른 페이퍼에서 가져온 마우스 ESL, 즉, G의 배아줄기 세포에서 가져온 5C 힌맵이고요. 스템셀을, 죄송합니다. 스템셀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플러리포텐스 스템셀에서는 GFP462가 몇몇 개의 다운스트림에 있는 인핸서들과 인터랙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이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진이 GFP462고요. 이곳이 프로모터입니다. 그리고 프로모터와 인터랙트하고 있는 인핸서 간의 인터랙션이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검은색, 아주 진한 검은색이나 붉은색의 그런 점으로 표시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아, 이곳에 루프가 있구나라고 분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3차원 지놈 스트럭처 연구를 위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지놈에 대한 이해의 폭도 지난 10년간 크게 넓혀졌는데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드리자면 각 디벨로먼트 과정에서 그러니까 셀이 디벨로먼트 하는 각 과정에서 그각 스테이지마다 발현이 되는 진이 있을 거고 인액티베이트 되는 진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3D 지놈 스트럭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예를 들자면 암이나 혹은 다른 프레이저 액스 신드롬 같은 그런 질병들과 관련되어 있는 진들이 대다수가 논코딩 리전에 있는 인핸서
센서 등 트랜스크립션 레귤러토리 엘리먼트와 인터랙트한다는 것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더 깊이 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 혹은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아직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루프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루프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풀어졌다가 이루어졌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힌맵으로 데이터 루프 시그널을 이렇게 제대로 분석한다는 게좀 힘들죠. 이게 시그널들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루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루프가 어떻게 진을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인과관계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루프의 엑스트루전 모델 같은 그런 어떠한 모델들이 지금 많이 제안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집어서 이것이 확실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직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population 셀을 가지고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동감을 하실 거예요. population heterogeneity인데요. 아시다시피 population 셀을 가지고서 연구하게 되면 그 population 각 세포들마다 3D genome structure 또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똑같으면은 데이터가 깔끔하게 노이즈도 없이 잘 나올 테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럼 예를 들자면은 어떤 암을 발생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루프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population 샘플에서 아주 적은 수의 세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세포들이 그 중요한 루프 시그널들을 희석시켜 버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기술로서 이거를 딱 잡아내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이런 3D 지놈 스트럭처를 연구하는 필드에서는 그동안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로사이 간의 루프를 만들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툴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에임으로는 내가 원하는 로사이 사이에 루프를 만들고 인듀스보 그리고 리버서보, 즉 풀어낼 수가 있고 oscillatory, 즉 다시 묶었다가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반복할 수 있으며 이거를 population 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에임입니다.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그러하듯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또저 또한 많은 저희 또한 많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몇몇 분들을 이곳에서 하이라이트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 패널에 있는 지금 붉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있었던 혹은 아직 있는 친구들인데요. 왼쪽 세 명의 경우에는 클로닝에 대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저희 시퀀싱 라이브러리 프랩을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패널에 있는 이 푸른색 박스 안에 있는 이두 분은 저희들과 컬래버레이트를 한 바로 저희 연구실의 바로 밑에 층에 있는 라지랩의 아준 라지 교수님과 그리고 테크니션 마거렛 두나긴입니다. 본 연구에서 나중에 보여드릴 것인데 싱글 셀 레벨에서 펑셔널 애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저희 샘플에다가 싱글 몰레큘 RNA 피쉬를 해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초기 단계, 즉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저희는 아라비도프시스에 있는 크라이트와 시브원이라는 프로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 특히 식물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사이언스 페이퍼에 나온 것을 포함을 해서 많은 페이퍼에서 보고가 되고 있듯이
크라이투와 이 C번은 어두운 곳에 있어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푸른색의 빛을 쏘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엉겨붙게 돼서, 즉 호모 혹은 헤테로 올리고마리제이션을 이루어서 꽃을 피워주는 진을 액티베이트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두운 곳에 갖다 뒀을 때, 즉 블루라잇을 제거를 해줬을 때는 이렇게 올리고마라이즈 돼 있던 프로틴들이 다시 다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무비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좀더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비디오에서는요, M-Cherry 태그가 되어 있는 크라이투가 2934, 즉 매멀리언 셀의 엑소지니어스하게 트랜스팩션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크할 때는 이렇게 디퓨즈하게 돼 있다가 푸른색을 막 쏘아줬을 땐 빠른 속도로 올리고마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이렇게 강한 빛의 점, 즉 펑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푸른색 빛을 제거를 해줬을 때, 즉 어둡게 했을 때는 서서히 다시 디퓨즈하게 되죠. 이런 형상들을 보고서 저희들은, 아,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3차원 루핑 툴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들은 이제 주요하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앵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앵커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뉴스의 앵커가 아니라 배에서 닻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원하는 로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타겟을 하려면 그 로사에 앵커가 달라붙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앵커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올리고마라이제이션 하는 프로틴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도킹 사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앵커로 Dcas9과 퓨전되어 있는 Cbn이라는 프로틴과 Dcas9의 퓨전 프로틴을 생각을 했습니다. Cbn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C1의 트렁케이티드 된 버전입니다만, 이제 펑셔널한 거에 관해서는 fully 펑셔널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요소로는 타겟, 즉 이런 앵커를 내가 원하는 로사에다가 이렇게 갖다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Dcas9을 사용한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내가 만든 이런 가이드 RNA를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두 앵커 사이에 루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브릿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브릿지는 앵커가 놓여진 두 로 사이를 끌어당겨서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크라이투를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 크라이투와 앵커 사이에 있는 C벤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푸른 빛을 쏘아줬을 때, 그때 서로 엉겨붙어서 두로 사이 간에 루프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둡게 하면은 다시 풀어지겠죠.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같이 있을 때 비로소 3차원 루핑 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레이더, 즉 라이트 액티베이티드 다이나믹 루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툴은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타겟으로 삼은 한 로커스가, 근데 그 로커스는 기존의 엔도지니어스하게 다른 로커스와 이렇게 인터랙션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내가 원하는 로커스를 다른 로커스, 내가 원하는 다른 타겟의 로커스로 이렇게 땡겨올 수가 있다. 즉, 방향을 바꾼다라고 그러죠. 그런다는 의미에서 리다이렉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다이렉트에서 가져온 새로 만든 인터랙션을 다시 이렇게 더 강하게 조여준다라는 의미에서 reinforce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툴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를 할 대상으로 저희 랩에서 기존 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모델 시스템인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플러리포텐트 홀마크로 알려진 것들 중 하나인 KLF4와 엔도지니어스하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스트레치인에서 혹은 슈퍼인에서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곳을 타겟 중 하나로 잡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타겟으로는 스템셀에서 트랜스크립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로 상태가 아닌 GFP462를 선택했습니다. GFP462의 프로모터입니다. 즉,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KLF4와 기존 루프를 이루고 있던 이 스트레치 인헨서 혹은 슈퍼 인헨서를 500kb 업스트림에 있는 GFP462 프로모터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GFP462의 트랜스크립션이 이렇게 좀더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하이퍼시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스템셀에다가 레이더를 트랜지언트하게 트랜스팩션을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퓨로마신 셀렉션을 한 후에 푸른빛을 24시간 쏘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들에다가 5C를 했고요. 그 5C에서 나온 힙맵입니다. 이 힙맵에서 저희들 타겟로스 아이들은 이렇게 마젠타와 블루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시그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시켜 보면은 이제 윗 패널은 저희들이 이제 Observed 힙맵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raw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제 적당한 선에서의 데이터 처리를 해준 Observed 힙맵이 있고요. 그리고 lower 패널, 이 아래 패널 같은 경우에는 Donut Expected 모델을 활용을 해서 Normalization을 시켜준 다음에 Interaction Score라는 것을 시켜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Normalize 시켜준 어떤 인터랙션 스코어입니다. 그것을 힙맵 형태로 나타낸 거고요. 왼쪽이 블루 라이트, 오른쪽이 다크 컨트롤인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타겟 로사이 사이에 이렇게 블루 라이트 샘플에 확연하게 루핑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엔지니어한 이 루프를 디노보 루프라고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비슷한 실험을 반복했는데요. 각각 독립적인 리플리켓마다 이제 빛을 노출시키지 않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다크 컨트롤만이 아닌 레드의 3개 요소, 아까 설명해드렸죠? 3개 요소들 중 하나씩을 뺀 컨트롤을 추가를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이드가 빠진 컨트롤이나 앵커가 빠진 컨트롤. 어떨 때는 두 타겟 중에서 한쪽만 타겟을 한 컨트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푸른빛의 강도를 낮춰서 실험도 해봤고, 시간을 짧게 노출시켜서 실험도 해봤습니다만,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시듯이, 푸른빛의 샘플에서 루프 시그널이 컨시스턴트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수치화를 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푸른빛을 쏘아준 레이더 샘플에서 컨트롤에 비해 대략 2배에서 2.5배 더 높은 루핑 에피션시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 있죠. KLF4와 엔도지니어스하게 루프를 이루고 있던 스트레치 인헨서를 다른 곳에다가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엔도지니어스 루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리전을 한번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서 보시듯이 다크 컨트롤에 비해서 푸른빛을 쏘아준 곳에 루프 시그널이 확연하게 줄어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해진 정도를 따지자면 저희들이 독립적인 5개의 리플리켓에서도 이런 것을
컨센서스하게 볼 수는 있었습니다만 약해진 정도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디노버 루프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양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significant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5C 데이터를 통해 레드과 푸른빛을 이용해서 디노버 루핑 등 3D 지놈 스트럭처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펑셔널한 이펙트를 봐야겠죠. 즉, 디노버 루프가 타겟인 GFP462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라즈랩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라즈랩에서 해준 싱글 몰라큘 RNA 피쉬를 통해서 저희는 GFP462의 트랜스크립션이 푸른빛을 쏘아준 레드 샘플에서 다른 컨트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싱글 셀 레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토탈 트랜스크립트, 즉 스플라이싱이 된 후인 매추어 트랜스크립트와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기 이전인 네이센트 트랜스크립트를 합해진 그런 데이터와 그리고 네이센트 트랜스크립트만 본 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는 significant 하지만 이제 디그리에서는 모데스트한 레벨인 20에서 30%의 GFP462 트랜스크립션이 레드 블루 라이트 푸른빛을 쏘아준 샘플에서 더 상승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저희는 레드로 인한 디노버 루프가 펑셔널한 역할 또한 한다는 것을 또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레드라는 루핑을 유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 엠브리오닉 스템셀에 적용을 해서 푸른빛을 쏘아주니 두 개의 타겟 로사이 사이에 디노버 루프, 즉 새로운 루프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타겟 진의 트랜스크립션에 영향을 주는, 즉 펑셔널한 이펙트가 있다라는 것 또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연구 필드에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죠. 짧은 시간 안에 루프를 만들고 다시 풀어주는 실험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cause and effect 그러니까 루프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루프가 진 트랜스크립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것이거나 혹은 population 샘플을 많이 사용하는 4C, 5C, HiSeq에서 그 연구에서도 population의 heterogeneity를 줄여서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여주는 등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데요. 특히 우선 저를 믿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저희 PI, 제니퍼 크라이멘스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코어서들이고요. 그리고 그외 모든 저희 랩 연구실 모든 멤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와 컬래버레이션을 한 라즈랩의 아준라지 교수님과 마가렛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펜실베니아 좀더 내륙 쪽에 있는 부시킬 폴스라는 곳에 리트리트 갔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